그죠? 네. 김다현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박정현 선수는 팝으로 갔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지금 에러 할 뻔했어요. 탑에서 석점! 자, 지금 박정현 선수가 외곽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오세근 선수를 맞고 렌즈 아반도 선수가 나왔네요. 네. KGC의 또 이 박지우 가드, 또 아반도 선수 역시 또 앞선 자원. 더블 DP에서 패스 이후에 짧게 내줍니다. 오, 좋았어요. 자, 이윤수 선수죠? 네. 네. 6점 차가 됐네요. 렌즈 아반도. 아반도. 네. 두 점입니다, 두 점. 초가 남았고요. 네. 네. 라인을 바꿔 던졌던 아반도입니다. 어제 경기도 그렇고 확대 내내 이 새롭게 합류한 아시카 2쿼터에는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는 김다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금 뭐 실력을 갖춰서 오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전 수업을 안 받으면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선수들 이번 좋았어요. 네. 완벽한 질문 성공! 네. 3대 2 아웃 넘버 네. 박지훈 이번엔 성공! 귀엽고 성공을 하네요. 네. 네. 안 왔네요. 스펠맨 리바운드. 박지훈 선수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좀 지시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탑에서 스펠맨. 오세근 선택. 요리조리 돌리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오세근. 노력, 노련하죠? 네. 어, 빨라요. 스펠맨 아, 리바운드. 네. 아, 이번에 패턴 플레이 지시하는 박지훈. 주먹입니다. 문성곤 스펠맨 그대로 던집니다. 3점! 좋았어. 박지훈 자. 스펠맨 박지훈 안쪽 가면서 피켓롤 이후에 코너 열렸습니다. 아반도 3점 네. 자, 아반도 선수 좋았습니다. 네. 네. 아반도를 밀쳐내고 던집니다.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데릴 먼로. 자, 뒤로 잘 끌어 들어갔는데요.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분위기도 그 KGC 쪽으로 뭐랄까, 군인다운 수비 이런 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셋 오펜스에서는 KGC한테 안 돼요. 네네. 네, 뭐 풀코트로. 렌즈 아반도. 스크린 반대편. 이번에 한승이 받았고요. 외곽포 장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성곤의 리바운드. 아, 반칙이네요. 자, 문성곤 선수 파울이네요. 네. 네. 때문에 또 루즈볼이 된 거죠? 네네. 네. 시간 5초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코너로 빠져나와서 걸렸네요. 아, 걸렸네요. 자, 데릴 먼로. 박지훈. 안쪽에서 먼로가 다시 박지훈 선택합니다. 또 먼로. 자, 반대편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는데 직접 해결을 선택합니다만 다시 잡아서 네, 쿠페까지 네, 마무리합니다. 아반도 안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점슛 깨끗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아반도인데요. 기민한 움직임. 반칙입니다. 네. 몸을 대고 올라갔어요. 네. 파울 유도 잘했네요. 최승욱 선수의 파울. 네. 굉장히 좀 마른 체형의 아반도인데 빠르죠? 네. 네. 점프력도 있고요. 네. 이걸 또 저지하려던 최승욱 선수의 반칙. 거기서 얻어낸 자유 두 개입니다. 렌즈 아반도. 1구 성공. 필리핀 선수들이 들어와서 잘 적응을 해서 네. 농구가 조금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대신 좀 점퍼 코너에서 안 들어갔네요. 네. 아반도를 부르는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도 최승욱과의 매치업 스텝백 두 점 선택. 빗나갔어요. 1초 남았어요. 던져야죠. 들어갑니다. 네, 잡아냈어요. 네. 아, 김다현 선수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네. 네. 왼쪽 45도. 네. 스리폰.
수비를 따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정현 지키면서 반대편 링커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열렸고요. 다만 허운의 석점은 실패. 되고 있어요. 네. 네. 박찬호 선수가 이제 그 로퍼스로 빠질 때 미스매치였거든요. 네네. 반대편에 포카운에 있던 오세근 선수가 잡아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돌더라도 미스매치가 안 되는 거죠. 아, 자이트라인 점프 렌즈 아반도. 아반도 선수가 점프력도 좋고 빨라요. 네. 그러면서 KGC의 공격. 변준영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성곤 안쪽 투이 봉아리 스펠맨 다시 외곽으로 뺐어요. 자, 아반도인데요. 어렵게 던집니다. 오, 허훈. 오. 허훈 선수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살짝 견제가 있었고 여기서의 공을 다시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나왔습니다. 아반도의 반칙. 박준은, 박정현, 스펠맨과의 매치업인데요. 직접 갈까요? 던집니다. 아, 조금 높이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슛이. 네. 그렇습니다. 네. 방향 바꾸면서 변준영, 스펠맨 외곽포 들어갑니다. 연속입니다. 네. 두 사람 사이 스플릿 빠져나왔고요. 비하인드 백패스 일으켰네요. 속공 앞쪽 스펠맨. 네. 길었던 패스 놓치지 않고 포인트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KGC 아반도와 스펠맨이 만들었던 호흡. 제가 뭐 3쿼터 그 득점이 16대3이네요. 네. 네. 득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로 지금 압도를 좀 하고 있는 양상이 네. 아니야 KGC 3쿼터인데 이 흐름들을 좀 끊어가기 위해서 삼다 다시 잡았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좋습니다. 최성우. 아, 최성우 선수가 이 오펜스 리바운드 잘 잡아주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네. 네. 최성우 선수가 오늘 공격 리바운드만 지금 뭐 한 4개, 5개 정도가 그렇죠. 되고요. 자,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스펠맨. 어떻게 막아요? 네. 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스펠맨 선수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있어도. 골 밑으로 네. 바로 깊게 갔거든요. 아하, 아반도가 놓칩니다. 아, 스틸 변준영 달리면서 아반도를 선택했고요. 아닙니다. 덩크가 안 되네요. 네. 덩크하라고 변준영 선수가 줬는데. 그렇습니다. 투맨 게임 빅앤롤 블락샷. 파울인가요? 비디오를 좀 본다는 사인 네. 같은데요. 야, 아반도의 지금 탄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휘슬은 울렸고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저거예요. 지금 그 골 볼이 네. 골 텐딩인지 그거에 대해서 파울은 비디오 분석을 안 하거든요. 네네. 판독을 안 하거든요. 내려갈 때 쳤냐. 정점에서 그... 내려오는 궤적이었느냐. 네. 네. 아니면 올라가는 중이었느냐. 그리고 기대가 되고 좀 설레고 그런 거는 이제 감독들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선수가 또 팀이 바뀌었고. 맞아요. 네,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어떤 감독이 무슨 색깔을 내느냐. 점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84-71. 라페스 길게 엘리오 마반도. 네. 자, 패스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다시 접사 원상 복구. 박지훈 한승이고요. 다시 박지훈이 봤습니다. 번호 정면에서 석점 도전. 길었는데요. 아반도가 오 공격을 먼저 따냅니다. 네, 저 무력 좋습니다. 네. 네. 스텝백 석점. 반칙 쓰리샷. 네, 너무 가까이 갔어요. 네. 네. 아반도 선수가 이 스텝백에 그 백을 하는 그 착지점이 굉장히 길어요. 네네. 네. 야, 이후에 아반도와 지금 공이 네. 하나씩 주고받는 장면이죠. 밀고 포메이션 높게 가져가면서 성공시켰습니다. 자, 쓰리샷이에요. 네.
볼은 안 들어갔고요. 조금 더 좋은 수월한 마무리를 원하는 이야기를 아까 접근 시간에 했었던 김상식 감독 모습이었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80.